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면서 시간을 좀 같이 보람되게 보내겠습니다. 레그 익스텐션. 앉아서 양다리 올리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펴보세요. 대퇴사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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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. 허벅지. 그 다음에 뒤쪽에는요, 대퇴이두근이 있어요. 또 올라가 쭉 올라갑니다. 이때 내 몸 허리를 피하자. 어떤 분은 이러고 있거든요. 어떤 분은 이렇게 하려고, 막 하려고, 세게 하려고, 욕심을 막 부리는데, 그게 아니라 쭉 가면서 내 허리를 펴줘. 놀 때는 가볍게 그냥 붙이고 따라가면 돼요, 따라와. 네, 아주 좋아요. 근육 딱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. 자, 끝나고 나올 때도요, 기계를 잡고 나오셔야 됩니다. 딱 잡고, 이 기계를 잡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. 아시겠어요? 레그 프레스. 누워서 양다리 밀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누가 이렇게 해놨으면 이건 큰일 나요. 잘못하면 허리, 그 다음에 무릎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까지 다칠 수가 있거든요. 11자로 딱 대고요. 옆에 있는 손잡이 있죠?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밀어놓습니다. 딱 옆에 손잡이잖아요? 손잡이를 딱 잡아서 밀어놔요. 딱 잡은 상태 그대로 이렇게 밀어줍니다. 천천히. 놀 때 갖고, 밀 때 이 다리로 밀어도 됩니다. 왼다리가 약합니다.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같이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걸 우선 먼저 잡아서 옆에 있는 걸 잡고 허리를 쫙 펴보세요. 쉬셨죠? 네. 되셨죠? 네. 왼다리를 다 맞춰보시죠. 이 사이를 아주 간격을 잘하고 계세요. 첫, 셋. 자, 선생님이 구령 붙여보세요. 넷 해보세요. 넷. 넷.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. 앉아서 팔 앞으로 밀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대응을 딱 잡았을 때 다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? 이게 좀 높지 않아요, 그죠? 좀 내려오세요. 네, 조금 힘듭니다. 이런 경우는 놓아보세요. 네, 천천히 놓아보세요. 조금 힘드네요, 보니까. 역을 잡아보세요. 이건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밀어보시죠. 어떠세요? 자,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당길 때가 하나라도 한, 당겨보세요. 하나. 밀어보세요. 완전히 저를 놓으면 안 됩니다. 아주 훌륭하십니다. 네,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, 항상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셔서 항상 이거 어깨 푸는 거 하고 하세요. 푸는 거 쫙 풀고서 이렇게 하세요. 항상 푸는 거. 그 다음에 들어갈 땐 항상 이 기계를 잡고 들어가라는 거. 신업보드. 누워서 복근 상체 들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잡았으면 내려올 때도요. 이걸 잡고서 내리세요. 이거 놓고 내리다가 넘어지고 어디라 하면은 큰일 납니다. 따라서 해보세요. 헬스장. 헬스장. 안전. 안전. 두 번째도 안전. 안전. 예, 신경 쓰세요. 다리를 이 정도만 끼세요. 예. 다 끼지 말고. 예. 이게 조금. 아니, 이 정도만 끼시면 됩니다. 아, 이 정도. 그러니까. 아닙니다. 그게 버티는 거 안 아프죠? 버텨야 된대. 버텨야 된대. 응, 그래야 된대. 여덟 번 정도 됐잖아. 이거 5자입니다. 11자인데. 자, 보시고. 아우, 잘했어. 여기서. 하나. 보세요. 돌 내려갈 때 가예요. 셋. 아, 좋아요. 넷. 아우. 좋아.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. 하나. 하!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.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근육이 정말로 이게 힘을 받고 탄력도 받으면서도 아주 그 근육과 뼈가 아주 유연하게 몸이 유연해지고 힘이 붙는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우리가 똑바로 쓰는 방법을 똑바로 알아야지 잘 모르고 하면은 더 다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. 청신빌리지 재활소장 백동기라고 합니다. 우리 청신빌리지는 그 헬스장이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. 특히 근력운동과 관절운동, 그리고 유산소운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어르신들은 그 시간 타임별로 해서 언제든지 시간만 허락이 되면 제가 운동 처방을 해드리고요. 또 우리 건강증진실 이 선생님하고 또 우리 간호부의 간호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상담과 그다음에 영양상담, 그다음에
간호 상담, 운동 상담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접목이 돼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